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을유년 새해 첫 PD수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죠, 시민단체들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맺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패인식지수 세계 47위로는 경제규모 세계 11위라는 국가로서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가 큰 문제인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지방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입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인 올해 부패 추방기획 제1탄으로 권한은 막강한데 이권에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상광, 김현철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12월 경북 문경시. 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시민단체의 한 회원이 시장의 탄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야! 왜 길을 막아? 누가 막았어? 내가 막았어. 왜 막아? 왜 막아? 대화를 해. 사람이 사람이 다른 거. 뭐야? 대화를 해. 나는 다른 거 같아. 내 편이야. 너희 뿌리고. 너희 뿌리고. 너희 뿌리고. 뭐지? 야! 뭐 말이야? 공무원과 시민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시민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들 이러는 겁니까? 예,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인 온천장이 원인입니다. 문경시가 온천 한 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경에는 문경시 소유인 문경온천과 현 문경시장의 개인 소유인 문경종합온천 등 두 개의 온천이 있습니다. 현재 박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지금도 실질적인 소유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경시가 시 소유인 문경온천의 운영을 12월 말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예, 지금 있는 이 온천장을 헐고 이곳에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 원탕을 온천 시민들이 즐겨 하는 물도 좋고 한데 왜 없애려 하느냐 그러죠. 그에 대해서 예, 여금 증대한다고는 들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뭐 지금 반대한다고 여론 수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청 앞에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문경 온천을 폐쇄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립온천 폐쇄가 박 시장이 온천을 독점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경온천 시민온천에서 연간 입역객 수입료를 계산을 해보면 약 6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경 시민온천이 온천에 오는 손님이 두 개 있다가 시민온천이 없어지면 약 6억 원의 입역객이 저절로 시장님 온천 종합 온천으로 가는 게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겠습니까? 뭐 오해를 살만도 한데 이 하필 시립 온천 자리에 병원을 세우고 했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일단 시 측에서는 시립 온천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70만 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작년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또 적자가 났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모르긴 몰라도 한 1억 이상의 적자가 날 걸로 그래 예상이 되거든요. 문경온천은 96년 문을 연 후 8년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1, 2년 적자라고 문을 닫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투자 금액은 현재 30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온천 전체로 해서 벌어들인 게 8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문경시의 사업 80억에서 벌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 적자죠. 100% 적자죠. 게다가 최근의 적자도 문경시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취재팀이 찾아간 날 문경온천 내부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퀴가 물 빠졌는데 그 물이 차가지고 한강에 그저 물 좀 빠져도 해줘야지 저거 들어가지고 뭐 사람 쓰겠어요 그대. 좀 그 시정 좀 해주세요 그 대도 안 해요. 날이 어두워지자 박 시장 소유의 문경 종합온천에는 온천 표시 등에 선명한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반면 시립 문경 온천에는 온천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일반 여관인지 온천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왜 온천 표시 등을 켜지 않는지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키면 되는데요. 지금 원래 기사님이 안 키서 그래요. 예? 원래 기사님이 지금 안 키서 그래 킬 거예요. 왜 그걸 안 키세요? 아 지금 식사하러 가시가 이거. 예. 지금 안 없어요. 식사를 하고 돌아온 관리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온천 표시 등은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도 10중8구는 박 시장 소유의 종합온천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의회에서 펴낸 문경지역 관광 안내 자료입니다. 박 시장 소유의 종합온천만 표시돼 있을 뿐 시립 문경온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경시 공무원들의 표준 명함입니다. 뒷면에는 역시 박 시장의 종합온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예산으로 펴낸 뉴스호스텔 홍보자료입니다. 시립 문경온천을 제쳐두고 박 시장의 종합온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온천은 폐쇄를 하면서 자기 온천은 이렇게 팜프렛에 선전을 해서 이 과연 이 팜프렛에 들어간 돈은 누가 부담을 하며 우리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시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좀 이렇게 홍보도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뭐 그래 보시면 또 뭐 그런 조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넣을 겁니다. 시옥장을.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 전체 관광 홍보물인데. 우리가 관광을 해가지고 문경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개인 거 이전에 우리가 민자유치 기업 1호라고 우리나라에서 대서 특별한 신문에 방송 보도 다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거는 문경 시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경 종합온천 관계자는 시립 문경온천의 폐쇄는 전임 시장과 약속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종합온천을 설립할 경우 시립 문경온천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 바꿔놓고 내가 돈을 여기서 1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저 운영하는 온천이 그 옆에서 같이 경쟁 상대가 되면 누가 여기서 그 돈을 100억씩 투자하겠습니까? 문경시 측에서는 문경온천은 이미 시안부 운명이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온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옥장으로서 우리가 그 민자 유치 할서라든가 앞으로 개발된 어떤 단지 그게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임무가 어느 정도 종료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옥장이 원래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나다니는 시민 다 잡고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29억을 들여가지고 30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문경온천이 어떻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잠시 쓰고 버리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겠습니까? 어느 쪽 이야기가 사실인지 전임 시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시민들을 위한 온천이란 그 시옥장이에요? 아니면 그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시옥장입니까? 한시적은 아닙니다. 한편 시 측에서는 노인 요양 전문 병원을 짓는 것이 꼭 온천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층입니까? 이 4층입니다. 지하 1층에. 저희 보건소에서 답변하기를 그 폐쇄가 아니고 이 온천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기능성 온천장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병원 안에다 온천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 요양병원 지하에 16가지 기능을 갖춘 기능성 온천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치매 요양병원의 수치료실이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뭐 노인을 존경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참 치매 노인들하고의 혼 그 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논란 속에서 박 시장은 문경 종합온천을 사회에 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디 내가 장학재단에 주든 이 사회복지재단에 주든 그건 이제 조금 이제 그 주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준다는 거 이거 자체는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사람이 죽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다 하는 내 철학입니다. 온천을 희사하겠다고 했는데도 시민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못 믿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시민들은 현재 문경 종합온천이 부채가 몇십억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기부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문경시의회가 나서주길 기대했지만 의회는 시립 문경온천 자리에 병원을 짓겠다는 시의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뭐지? 여보시오. 당신을 헌탑한 말이지. 제시 제주요. 예? 사람을 어떻게 버렸나요? 대박. 사람을 무기 어떻게 못 찾는다. 예? 당신을 뭐 못 찾는 거야?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 돌아야 돼. 장난 한번 이렇게 해서. 너무 중립했다 하는 게 납치긴 하고 말이야. 개털 같은 새끼들 이 시의원들도 공들이지 이게. 과연 이것이 왜 묵살됐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의원은 13명. 그중에서 7명이 직간접적으로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시로부터 수주한 공사 내역입니다. 경쟁 입찰 외에 수의 계약으로도 공사를 맡아왔습니다. 시의원의 의무에는 직위를 남용해 자치단체와 계약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시의원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봤습니다. 마침 시의원이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시의원님 되세요? 예예 예. 하기 내 오시면 알지만 금년에 두 건이가 했을 때 아마 입찰 입찰을 해가지고. 아 그게 다 입찰입니까? 예, 예. 수의 계약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짜리. 예. 아 그래도 친동생 분인데 좀 영향 받지 않으세요? 영장은 요즘 공무원들이 이혼의 얘기가 듣습니까 그게? 에이, 택도 그건 택도 없는거예요. 그래요? 예, 업체를 운영하는 또 다른 의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특수한 공법이 있으니까 그래 아마 작년에 작년인가 언제요? 예? 우리 실무자들이 그 실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회사에. 그걸 계약을 한 건데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이죠? 거기에 역할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7월 20일 한 시의원의 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이틀 만에 시와 음식물 쓰레기 운반 사업을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할까요?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다른 소리가 하이브 패션들을 뽑세 그런 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원 성격이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매우 우리 저희도 만나보실 기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만나볼까요? 예, 만나보시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잘 아실 거예요. 또 다른 한 시의원의 부인은 박 시장 소유인 문경 종합온천 내에서 특산품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의회 그 의원 사모님이라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건 없으세요? 그때 뭐 시의원으로 나오기 전이고 또 시장님도 되시기 전이니까 그런 의협은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현직 시의원이시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게 시의원 부인이라고 해서 그런 영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장려를 해줘야 되죠. 우리 농산물 홍보해야 되죠. 자꾸 해야 되죠. 안 팔리더라도. 그러니까 좀 시의원이 좀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발을 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현직 시의원들은 누가 생계를 책임질 거냐고 반문합니다. 현재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 자식 새끼가 있고 먹고 살라고 하면 뭔가를 해준다고. 여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 지금 가슴이 지금 막 뻥기는 흔들리고 막 죽을 지경인데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신제가란 말도 안 하시죠? 수신제가 내 지국병체라고. 뭐 가정이 편해야지 뭐 의정활동도 잘하는 거지. 그런데 지방의 한 일간지 기자의 부인도 박 시장 소유의 문경 종합온천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자 사모님이 어떻게 여기 시장 사모님은 왜 매점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여기가 시장님 소유. 시장님 소유가 그 당시는 시장님이 아니었었죠. 이걸 하시면서 시장님이 됐죠. 아 그럼 그 전부터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그게 월급이야. 뭐 크게 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신데 애들 그 둘이 공부신데 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저보고 아저씨 그 좀
온천에 가서 일 좀 하도록 해달라 해서 그래 그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시장이 됐죠. 시장이 됐다고 내보냅니까? 안 되죠.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박 시장은 10억 원의 사비를 들여 서울에 60여 명 수용 규모의 학사를 설립해 문경 출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입소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동로 시의원, 뭐 시청 대직 공무원, 시청 그리고 종합 온천의 그 학사 뭐 책임자 아들. 그건 잘 모르겠고 이상요 기자들. 기자 아 여기요. 예. 기자. 입소한 학생들이 얻는 혜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액수. 자녀를 보낸 시의원이나 기자가 본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영향을 좀 받으신다는 게?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 이렇게 할 말을 못 하신단 말씀이시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뭐 인지상정인데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또 사람이 또 인간 아닙니까? 도움을 막 고방 걸 또 마음속으로 또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 시장 이하 문경시의 유력 인사들이 연말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그리고 시의회와 지방 언론의 침묵 속에 시립 문경 온천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분할로 많이 돌아가고 인사권 여사권 다 갔잖아요. 그래와 지금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옛날 왕보다듯이요. 아, 그럼 의회에서 견제해 주세요. 의회에서 이제 그 원단님이 우리 당장 나다음에 오늘 14일 차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바로 죽이거든. 바로 죽으면 전혀 필요 아니라 이랬냐. 김현철 PD, 단체장을 견제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할 지방의회 또 지방언론이 결국은 단체장 품 안에서 놀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언론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견제를 해야 할 의회는 견제할 힘이 없고 반면에 단체장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같은 힘의 불균형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성광 PD. 근데 이렇게 이제 견제를 안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경우에 단체장의 생각이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럴 경우 지역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행정보다는 선심성, 과시성 행정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청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2만 4천 평의 초대형 건물입니다. 뭐 예술회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용인이. 그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물로 봤을 때 저는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차지 않는다지만 땅값을 제한 건축비만도 1,530억 원. 인구 65만 명의 용인시로서는 과도한 규모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행자부까지 나서서 줄이라고 권고했으나 용인시는 무시했습니다. 약 30% 표준 모델 기준에서. 표준 모델 기준에서 예, 30%요? 네, 30% 초과됩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취소 명령을 내리거나 그거를 철회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종의 권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청사를 크게 짓는데요? 현 청사가 너무 좁아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차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여기 같은 100대 정도만 한 100대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공무원은 그 아예 차량을 가져질 못합니다. 시청으로. 신청사에는 의회 건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가 사용 중인 이 건물도 97년 완공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도로 포장 한번 딱 해놓고 나면은 깨쓸 때 다시 한번 파야 되고 통신공사 시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파야 되고 전선 들어갈 때 다시 파야 되고 사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대형 청사나 기념비적인 건물 짓기 열풍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9월 덕양구에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완공했습니다.
이 공연장 및 부대 시설을 짓는 데 든 돈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개관 이후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유치했지만 1200석의 객석을 채우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균 공연의 그 객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돼요? 객석 점유율은 우리가 기획 공연과 또 대관 공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 공연 경우에는 60%를 상회했고 대관 공연 경우에는 4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웃한 일산구에 총 3,500석 규모의 또 다른 대규모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1,5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000석 규모의 오페라 극장이 들어서는데 고양시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문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뭐 인구에 비해서 뭐 이 두 개가 짓는 게 무리가 아니냐 하지만은 5년 이상 되면 우리 인구도 100만 이상 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우리 고양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은평 지역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파주도 많이 개발이 되면은 그쪽 이쪽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유입을 많이 해야 되는 전략을 짜야 되겠죠. 오페라 뭐 2,000석 뭐 이건 채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한두 번은 채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뭐 매번 거거든. 그렇다면 그것들은 뭐 아주 뭐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뭐 그림의 떡이죠.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저희들도 그 반대를 했죠. 많이 반대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2,000석 오페라 하우스를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뭐 소규모 공간으로 두 개 세 개를 나누자. 그래서 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차라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공연장을 짓게 된 배경에는 이제는 고양시의 중심이 돼버린 일산구의 주민들을 배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을수록. 네, 그런 문화 공간은. 문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공사비 지출로 꼭 써야 할 곳에 돈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요.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가 뭐 1년 세수가 한 7천억 좀 넘고 8천억은 안 되죠. 근데 뭐 쓸 돈은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세수보다 두 배가 그렇죠. 넘는 거네요? 두 배가 넘죠. 그래서 준공이야 어떻게든 한다고 해도 문제는 유지비입니다. 두 개의 공연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2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규모가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30%에서 35%. 그러니까 한 적어도 150억 정도는 매년 지자체에서 그냥 그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감당하기 힘들죠, 지자체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자기 드러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규모, 뭐 동양에서 최고의 어떤 시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순수하게 시작했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효과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이 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그 선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직을 떠나고자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5월 해남군수 민화식 씨는 군수직을 사임하고 전라남도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미남이죠? 예, 반갑습니다. 그의 사임으로 해남군은 행정 공백이 생겼고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문제는 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민 씨가 본인의 사임에서 비롯된 해남 군수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민 씨는 도지사 출마를 장기 출장에 비유하며 당선되면 바로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민하식 후보입니다. 내가 일을 잘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네. 수고하셨어. 예. 자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무엇이 그 하게 됐는데 또 거기를 출마한다는 것이 무엇이 좋지 않은 건 무엇이라고 봐야지. 한번 군수 했으면 끝까지 임기를 마치고 도지사 나왔으면 좋은데 임기 마치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도지사 나왔다 또 떨어지니까 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그 일반 지나갈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봐도 이상하잖아요. 민 씨는 2등으로 낙선했습니다. 한바탕 해프닝으로 해남군은 보궐선거비 6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상원 PD.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비리 때문에 관둬서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가 전부 그 선거비용을 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 행정공백에 이미지 실추에 보궐선거 비용 부담 등 자치단체는 이리 저리 멍이 드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저 해남군 경우에 보니까 보궐선거 한번 하는데 6억 5천만 원 썼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기 절반이 지난 민선 3기만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4곳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245억 원이 들었고 기초단체는 31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200억 이상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 지금 국민 세금이 말하자면 낭비된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현철 PD, 최근 그 단체장들의 비리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일단 그 단체장과 그다음에 지역의 유지들, 상공업자 등이 결탁해서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이권을 주고받는 이른바 토착 비리의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토어들끼리 다 해먹는다라는 얘기가 근거 없는 불평불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임실군수가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단체장들이 한쪽에서는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곧 검찰에 소환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옥중결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지방행정이 파행을 겪고 있어 검찰 문턱을 넘는 단체장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막 지난 3기 들어 벌써 2기 전체 숫자에 육박하는 56명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혐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뇌물 수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검찰이 발표한 경기도 광주시 사건은 토착 비리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규 광주시장을 구속했습니다. 토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김 시장이 이 돈의 일부를 이 지역 국회의원의 자택에서 전달받았다는 검찰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의원이 뭐냐면 대학교를 국회의원으로 나가면서 그 자리가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보궐선거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제 보궐선거에 도움을 간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4톤 터치.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받은 걸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박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택에서 뭐 이런 걸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사실 무근인가요? 아니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뭐 그 저 6층에 사는데 제가 6층에 사는데 또 그 다른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김 시장에 이어 시의원 최정민 씨도 구속되었습니다. 시장과 시의원이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시장과 최 의원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토착 비리 양상이 보다 뚜렷했습니다. 난 몰라요. 아니 뭐 초등학교랑 같이 다녔다고. 뭘 그렇지 그 전에 같이 다녔으니까. 그 전에 같이 다녔죠. 아 그동안 여기서 같이 다니셨어요? 한마을에 살았어요. 한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장가 들고 저 넘어가서 살죠. 이 동네 땅부자로 손꼽히는 최 의원은 아파트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넘겨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 등 동네 유지들이 즐겨 찾던 골프 연습장입니다. 이곳에서 최 의원은 주택업자로부터 외제 승용차 한 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차를 지금 타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저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래. 아, 이놈들이 뭐라 차를 이래서 갖다 놨지? 이래놓고 그러다가 뭐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서 타시긴 타셨지만 굉장히 여거 사모님이 또 그 부인 사모님이 알면 굉장히 혼날까 봐 퇴근할 때 여기다 차를 집이 가까웠거든요 여기다 예. 위에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퇴근도 하셨어요 한 보름인가 한 달 동안 네. 깨끗한 광주 건설 그렇죠 근데 돈은 왜 받았대요? 예 선거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시장은 선거비 10억 원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 브로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총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3분이요? 네. 그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셨대요? 네. 심지어 시의원도 뭐 5억에서 뭐 7억 들어갔다는 얘기를. 물론 그렇게 쓴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삿대는 거 이 사람도 다 알아.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뭐 어디 가서 밥도 먹었네, 뭐 술 먹었네, 뭐 이제 그런 걸 알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 돈 같은 것도 질러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2002년 당시 선거보다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경선할 때 말도 못해죠. 경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의원들 몇 명을 놓고 경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0명, 1,000명, 800명, 1,000명 경선을 했을 때는 얼마 쓴지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 한 탄표 잡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는 각종 규제로 묶인 땅이 많아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다고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썼던 김 시장은 이 같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또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했어야 할 시의원도 비리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금전에 그런 고리에 연루가 다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돈은 많이 쓰지, 돈은 없지, 그럼 뭘 해. 방법이 없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정치에 대한 원칙은 없잖아요. 예, 솔직히 사람이 돈 싫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선 갖다 주면 거기 어두워. 죽는지도 모르고. 전북 임실과 군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인사비리는 단체장들이 마침내 관직까지 사고팔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에서 밝힐 겁니다.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시장 증여군은요? 네? 시장 증여군은요? 군산의 강근호 시장은 승진과 관련 부하 직원으로부터 2-3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시장에게 돈을 준 공무원들은 전부 몇 명입니까? 8명. 합쳐서 금액을 하면 1억 6,500만 원. 군산시의 경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강 시장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내부자가 보낸 무기명 진정서가 계기가 됐습니다. 뇌물을 준 공무원들은 대부분 동장이나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큰일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를 좀 빼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혈압이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혈압이 더 올라가지고. 네, 어디 계시다고요? 아, 혈압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더 혈압이 높아가지고 지금 저 건강상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지 말죠. 열받아 죽겠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십니까?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뇌물을 준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5급 사무관 진급을 앞둔 6급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사무관이 되면 3년을 솔직히 더합니다. 6급 계장, 총사무장 이하는 57세, 사무관이 되면 60세까지 3년이 더 연장돼요. 그리고 봉급 차이도 많이 나고. 사무관 6급은 차이가 안 내려요. 근데 뇌물을 안 바치면 승진이 안 됩니까? 승진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근거로 단체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한 명을 뽑을 경우 후보를 4명 정도 올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딱 그냥 빡빡 찍어주면 되는데 한행으로 그렇게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쫀대가 왔다 갔다 오느냐 그런 것인데 어디나 전국제나 다 똑같아 있어요. 조선시대 때 말이죠. 매간매직 역사 배우면서 참 그 개탄을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꼴이네요.
네, 심지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씨한테 죄를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씨가 죽었다고 해갖고 승진을 둘러싼 잡음은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기 시작한 것은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갈 수가 있죠. 3개월 넘으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수를 쓰게. 그 양반, 그 시장의 그다음 의중에 벗어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승진이 어렵다는 거죠. 특히 사무관 승진은 더 그렇다는 거죠. 전북 임실에서는 이 같은 현실에 좌절한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무관 승진 대상이었던 노 계장은 동료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도지사한테 세 번, 장관한테 세 번, 또 있군요. 진급 1순위에 오른 상황에서 행자부 장관상까지 받았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이건 군수. 보다 못한 노 계장의 부인이 이철규 군수의 부인에게 도합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돈은 언니한테 빌려가고. 그러니까 친정 언니한테. 예. 그 현금 있고 양이 많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냥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음식인 것 같이 드렸었거든요. 그거 이제 나오면서 사모님 얼마 안 되지만 받아보시라고. 그런데 돈을 건넨 그 인사에서도 노 계장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노 계장은 이번에는 승진을 확신한 듯 자살한 그의 주머니에는 면장 취임식장에서 읽을 인사말을 적은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쪽지엔 고향인 삼계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뭐 2천만 원. 돈이 작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렇게 우리 동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상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당연히 뭐 관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노 계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마침내 이철규 임실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승진과 관련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총 2억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치단체를 역행을 시킨 주인공들이 자치단체장들이에요. 즉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패를 확대시킨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성환 PD, 이 뇌물 준 공무원들 또 받은 단체장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먼저 군산의 강근호 시장은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고 이철규 임실군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실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1, 2개월의 정직 후 복직해 예나 다름없이 근무 중입니다. 네, 그 일반 국민들의 감정과는 좀 동떨어지게 처벌이 가벼웠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10년의 과실을 냉정히 평가해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가졌던 막강한 권한만큼 단체장이 떠난 공백은 크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김용규 시장이 구속된 후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계시죠? 네. 그럼 구치소로 직접 어느 분이 이렇게 찾아가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주요 사항은 우리 그 총무과장을 통해서 교도소에 이제 서면 이렇게 보고가 되도록 그 현안 사항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직 공무원인 부단체장으로서는 업무 수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공무원들은 구속된 강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사업을 못해요.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부시장 체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법 절차와 관계없이 비리단체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행정 공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원군 의회는 김호연 전 군수가 구속 수감돼 행정 공백이 계속되자
자진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김군수가 이를 거부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 공백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단체장의 행위에 맞서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 발의 운동이 광주의 한 시민단체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이거 지금 서명받기 위해서 얼마 걸린 겁니까? 6개월. 예,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 정도. 예. 재판을 받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이제 끌어버리기 때문에 재판이 그 신속하니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없겠냐를 고민해서 그다음 주민 소환제를 한번 주민 발의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게 이제 시민단체 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주민소환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장의 경우 선거인 총수의 10분의 1, 시의원의 경우는 5분의 1 이상 서명하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 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가 있기는 있지만 이게 대의민주제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제에 대한 뭐랄까 좀 부족한 부분을 직접 민주제, 즉 주민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 내지는 의원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이 직접 다시 리콜하는, 소환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 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광역시장은 효력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이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는데 하위법인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런 취지죠. 광주광역시의 주민소환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필요한데 지난해 8월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게 저 지난 총선 때 열린 우리당의 총선 공약입니다. 한나라당도 공약이었죠. 그렇죠. 국민들의 그러한 그 기대와 그 요망에 의해서 그런 약속을 했지만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법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그 환경도 있는 것 같아요.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주민 소환까지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을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원들의 급여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1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뭐 거의 뭐 모수죠. 그래서 한 2년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빚지더라고요. 1000만 원. 2년 하는데 딱 1000만 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1년 반 남았으니까 또 한 1000만 원 정도 빚져야지 뭐. 갈수록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조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예를 들면은 예산 8천억, 뭐 많을 때는 1조 원 가까이 예산을 감시하고 또 그 예산을 쓰는 사업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하려면은 이게 뭐 내가 어디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뭐 단 사업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스스로의 어떤 적어도 생계 정도는 뭐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냐. 물론 그 시스템도 보완돼야겠지만은 단체장 또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정말로 절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것이 곧 지방의 경쟁력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해부는 1, 2, 3기를 계속해서 반부패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반부패 청렴상을 받았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 혼자라기보다 여러 우리 저 남해군 전체 우리 남해 군민들 또 공무원들 공동의 이 노력을 한 것을 제가 대신 받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영재 남해 군수는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또 저려 무슨 기다려 보면 남해 군에서는 승진자와 신입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전 직원 앞에서 청렴하게 살겠다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법무선 남해 군의 발령을 받아 하나 공무원 행동 강령을 스스로 준수하여 생활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부당한 입건 개입과 청탁을 하지 않는다.
결의를 한 후에는 청렴 결의서에 서명까지 받아 각자의 책상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청렴한 자세를 생활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만약에 저 시장 군수에 대해서 내가 허튼 행동을 했다가는 다시는 저분한테 인정받기는 틀렸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면은 그런 행동을 할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이제 뭐 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요. 뭐 일벌백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겠죠. 남해군은 태풍 매니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인근 시도에서는 수해 복구 과정에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남해군에서는 감사원의 정밀 감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5억 정도. 35억 정도. 정확한 입찰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뭐 꼭 그 감사하고 말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어떻게 도와준 게 없는데 뭐 뭘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해군은 부패를 추방함으로써 얻은 깨끗한 이미지를 환경과 경제 분야까지 확산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무원, 깨끗한 환경, 깨끗한 농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 아까 맛을 한번 맛을 보기는 봤는데. 아, 좋네요. 예. 중국의 최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가장 깨끗한 농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 정말 큰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못지않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막상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면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평상시에는 무관심한 게 현실 아닙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부패한 사람 심판하고 깨끗한 사람 뽑는 일일 터인데 자치단체장 재보선 선거라도 있을라 치면은 투표율이 3, 4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투표할 때도 능력이나 청렴도보다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 거 이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은 법도 새로 만들어야겠지만 평상시에 관심과 참여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썩은 사람들 발 못 붙이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